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홍준표가 언급한 상남자의 도리는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 홍준표의 극한 발언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진중권 한동훈 전대 출마하고 싶은 듯 홍준표가 오히려 명분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요. 진 교수는 14일 시사 저널 TV 시사 끝장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이젠 출마할 확률이 출마하지 않을 확률보다 높아졌다면서 본인도 출마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전 비대위원들 및 당직자들과 식사를 했고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만났다며 사실상 정치 행보를 다시 시작한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진 교수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흐름이 오히려 출마의 명분을 주고 있다며 홍 시장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딱 붙어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진 교수는 여기에 최근 백서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홍 시장을 찾아가 함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조 의원이 백서로 총선 패배를 한동훈 책임으로 만들고 그 공으로 윤 대통령, 홍 시장과 연대해 힘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으며 여기에 덧붙여 진 교수는 조 의원은 내가 당권, 홍 시장 당신은 차기 대권이라는 계산일 것이라며 그 배후엔 조 의원이 같이 인재영입위원회를 했고 대통령실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철규 의원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진 교수는 또 따라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수령은 당내 백서 발간이 될 것 같다면서 백서 특위가 만일 총선 참패 원인을 민심과 동떨어진 한동훈 책임으로 결론 짓는다면 한 전 위원장은 내가 당대표에 출마해 국민들 평가를 직접 받아보겠다며 전당대회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권모술수의 난무는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당내 경쟁과 알력은 특히 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다양한 파벌과 개인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연합을 형성하거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최근의 동향은 이러한 연합과 경쟁의 복잡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진중권 교수의 분석처럼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정훈 의원이 연대하는 모습은 이들이 서로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전당대회는 당내 리더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표될 백서나 그 외의 평가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로 당의 리더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인물이 출마를 결심하는 데 있어 이러한 백서의 내용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격이나 전략이 때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일시적인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나 이는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총선 패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전략은 당의 일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으나 반대로 그를 지지하는 다른 집단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며 전당대회와 같은 큰 정치 이벤트의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발표되는 의견이나 평가는 당의 방향과 미래의 리더십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언급한 대로 백서 발간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로 항상 변화하고 새로운 정보, 상황, 그리고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이런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하며 정치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 정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전략과 계산이 중첩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정치인의 움직임은 그들의 경력뿐 아니라 당의 미래와 국가 정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